청송미술관이랑 무슨 관계야? 뭐? 그때 청송미술관 양아치 오빠였지? 양아치는 무슨 비즈니스 문제로다가 좀 엮인 게 있어서 그래. 별일 아니야. 비즈니스인데 알바 아니고 오빠가 왜 김달리랑 호텔에 드나들어? 너 김달리 씨 알아?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 김달리 모르는 사람 있어? 그렇게 유명한 여자야? 아니 그 여자랑 왜 호텔에 드나드냐고 오빠가! 에이 드나들긴 뭘 드나들어! 그냥 술 취했길래 바래다 준 건데.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나도 그 시간에 그 호텔에 있었거든. 그럼 아는 척 하지 왜 안 했어? 정말 그 여자랑 아무 관계 아니야? 아무 관계든 아니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. 너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바쁜 사람 불렀어? 이게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. 오빠도 알지? 나 연애 쪽 엄청 빠른 거. 그랬어? 누가 누구 좋아하고 누가 누구랑 사귀고 얘는 걔 좋아하는데 걔는 쟤 좋아하고 나 이런 거 엄청 잘 알아. 그래서 연애 상담도 엄청 많이 해주잖아.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은 결혼정보 회사를 가야지. 뭐하러 팔자에도 없는 갤러리를 다녀서 왕따를 당하고 사냐? 아 주세요. 그날 호텔에서 오빠 보고 알았잖아.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거. 근데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스님은 자기 머리를 왜 못 감는 거야? 왜?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. 머리카락이 있어야 머리를 감지. 머리카락이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감아? 아 그래서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바보야?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? 나 안착기가 돈 빼고는 하나 볼 거 없는 너 진무학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 지금. 눈치 없고 무식하고 양아치 짓이나 하고 다니고 사자성어도 하나 모르는데 그래도 네가 좋다고 이 등신아. 야 자키야.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할게. 오빠한테 상처 주는 일 절대 없어. 그러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랑 호텔 드나드는 걸 보이지 마. 나 이리 써서 가봐야 돼. 쟤네 갑자기 왜 저래? 가뜩이나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.